모닝 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제가 얼굴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이제는 다 낫진 않았지만 카메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자, 47회 토픽 2 읽기 문제 풀이하고 있었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2번부터 34번 문제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번부터 34번 내용이 같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를 때는요, 선택지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뽑아내서 찾아보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선택지에 있었던 단어가 나올 때그 선택지와 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한번 볼까요? 동물원 동물들은 번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 명사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번식, 개체수, 조절. 2번에서는요, 동물원 간의 교류, 동물의 개체수를 늘린다. 3번,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많은 동물을 들여와야 한다. 환경 개선. 그다음 4번에 좁은 공간에 개체수가 많으면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스트레스, 좁은 공간, 뭐이 정도 한번 표시를 해놔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느낌이 좀올 거예요. 그런데 동사보다는 명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요런 단어가 나오면 이 선택지를 보면 됩니다. 볼게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빠른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 조절이 어렵다. 아까 개체수 있었는데, 개체수, 개체수. 볼게요. 번식으로 개체수 조절이 어렵다. 여기는 번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 틀렸네요. 땡. 네. 그러다 보면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아까 있었죠? 네, 4번. 좁은 공간에 개체수가 많으면 동물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한정된 공간, 좁은 공간, 괜찮네요. 그쵸? 너무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개체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데요. 그쵸? 네.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서울의 한 동물원에서는 사자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수의 사자를 다른 동물원에 보내고 대신 개체수가 적은 낙타를 들여오는 방법을 썼다. 사자를 보내고 낙타를 들여왔대요. 그 결과 개체수가 줄어든 사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원 간 교류 2번에 있었어요. 교류가 동물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서식 환경 개선 3번에도 있었네요. 자, 마지막 문장 선택지 2번, 3번 모두 관계 있습니다. 동물원 간의 교류를 통해 개체수를 늘린다? 사자 많아서 보내고 낙타 한 마리 데리고 왔대요. 그 개체수는 줄었죠. 그쵸? 그래서 2번 땡.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동물을 들여와야 한다가 아니고 동물원 간의 교류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답 맞네요. 딩동댕. 여러분, 여기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 풀어놓고 단어 한번 봅니다. 개체수 하면은요,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셌을 때몇 개냐 이거예요. 동물들의 개체수라면 몇 마리가 될 거고, 식물들의 개체수는 뭐몇 그루 또는 꽃이면 몇 송이 이렇게 되겠죠? 개체수라고 하면 하나하나하나. 그래서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아주 적을 때 멸종 위기 동물, 그리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0일 때 멸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번의 답 4번 확인했고요. 여러분, 일치하는 것, 읽고 내용이 같은 것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선택지에서 명사 중심으로 단어 한번 확인하시고 글 읽으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 선택지와 본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33번 해볼게요. 네, 33번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휴식의 질, 휴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쵸? 아, 휴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
편의, 그리고 여행, 가구, 공간, 요 정도. 네, 고치다 하나 해볼까요? 자,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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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휴식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선택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휴식과 관계 있는 글이구나 생각하시고 문제 보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겠죠? 최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 집에서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네, 휴식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휴식? 집에서의 휴식이네요. 이러한 사람들은 휴식의 편의를 위해 거실이나 욕실을 새롭게 고쳐 쓰는 등 집을 휴식의 공간, 고치다 공간 4번이 있었어요. 자, 휴식을 위해 집의 공간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볼게요. 휴식의 편의를 위해 거실이나 욕실을 새롭게 고쳐 쓰는 등 집을 휴식의 공간으로 꾸미는 데 관심이 많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고가의 안락 의자나 침대를 구입하는데도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의자, 침대 하니까 가구 3번 봐야겠죠? 사람들은 가구를 구입하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돈을 많이 쓴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쉬는 공간에서 질 높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말 아예 하나도 없었고요. 휴식의 질보다는 휴식의 편의를 추구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질 높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휴식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 여기 글에서는요, 집을 휴식의 공간으로 꾸미는 데 관심이 많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휴식을 위해 집의 공간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 똑같은 말 맞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픽은 여기 지문에서 나온 표현을 선택지에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글씨만 똑같은 글씨를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나오는 표현이 선택지에 얼마든지 바뀐 표현,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비슷한 뜻입니다. 비슷한 뜻이다. 그리고 요 말이 이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정답으로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 라는 말,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한다. 같은 말이죠. 같은 표현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른 표현이니까 틀렸어. 이거 다르게 말했으니까 정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4번 볼게요. 선택지. 시민들이 시민운동이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개, 선택지 네 개에 다 있는 표현은 굳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시민들과 관계된 이야기구나. 그 다음, 국가 지원, 모금, 토지 참여, 관리, 역사적 가치, 보존, 희귀식물, 뭐,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단어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긴장하죠? 괜찮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보다 알고 있는 단어에 집중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자연, 건물 등이 많이 있다. 네, 역사적 가치 있었는데요. 역사적 가치. 자,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가치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역사적 가치는 높은데 국가, 나라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했어요.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이를 할때 이거는 뭐죠? 네. 앞에 똑같은 거죠.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자연, 건물 등 이것이 이입니다.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아까 있었어요. 모금에 나선 것이다. 볼게요. 모금. 시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모금 활동을 했다.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우리 이거 지켜야 되니까 모금합시다. 시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시민의 노력으로 최근 희귀식물인 매화마름이 보존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희귀식물도 보존하고 있어요. 희귀식물 4번 볼게요. 시민운동이 희귀식물 보존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니에요. 보존했다.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동참하면 참여 비슷해요. 시민들이 국가 토지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고요. 이거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답은 3번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용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지 봤을 때, 우와, 이거 어려워서 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한 문장씩 보십시오. 한 문장씩 보면은 답이 나와요. 특히 이 문제, 예.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한 문장씩 보면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중요한 단어 볼게요. 보존하다, 계속 보호해서 남아있게 만드는 것, 그게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이다,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성과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가시적인 성과 이렇게 됩니다.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인 매출 증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면 다 같이 참여하는 것, 네, 정도. 크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택지에서 명사 중심으로 확인하시고, 지문 읽으면서 그 명사가 나오면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때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8번, 한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수업료를 낼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